최근 인기 드라마 닥터 차정숙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서 주인공의 시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린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갑상선암은 통계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암입니다. 그러나 또 다행히도 완치율이 매우 높은 암이죠. 하지만 이 갑상선암이 아무리 완치율이 높다고 해도 너무 늦게 발견되면 심각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암이 잘 생기는 경우와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들, 그리고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법까지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갑상선은 우리의 목 중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모양이 날개를 편 나비 모양입니다. 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은 역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건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신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기는 이 호르몬이 세포 대사를 촉진한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고 그 소화된 영양소들이 세포로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체온, 심장박동, 호흡, 그리고 위와 장의 운동이 원활하도록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나와도 문제가 되고요. 또 반대로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데요.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가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죠. 이때는 모든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모든 장기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고요. 또 혈압도 오르고 얼굴에 열도 오릅니다. 또 위장 운동도 빨라지면서 많이 먹게 되는데 그래도 살은 안 찌고 오히려 살이 빠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가 과도하게 일하면서 불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는데요. 이때는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들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붓고 살이 찌기 쉽습니다. 또 몸에서 열이 안 나서 추위를 많이 타고요. 변비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지죠. 그러면서 우울증과 같은 무기력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의 역할을 이해하면 그 기능이 항진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증상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보면 바로 알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갑상선 암인데요. 갑상선에 생기는 암은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 없이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호르몬 과잉 또는 저하에서 생기는 증상들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면요. 갑상선 암의 검사는 혈액검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검사가 필요할까요? 바로 정말 중요한 초음파 검사입니다. 혈액검사는 호르몬의 수치 같은 걸 보는 거지만 갑상선에 실제로 생긴 암은 그 모양을 직접 보는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검사가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사실 아주 쉽게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검사죠. 이 목 부위를 초음파 진단기로 문지르면서 보면 되고요. 또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기 때문에 초음파로 아주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검사이면서도 갑상선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아주 좋은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초음파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갑상선 암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3배 이상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갑상선 암이 잘 발견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 암이 있다면 꼭 검사를 해봐야 하고요. 특히 가족 중 갑상선 수질암 환자가 있다면 갑상선 검사뿐 아니라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갑상선 암이 잘 발견되는 경우 두 번째는요, 바로 방사선을 많이 쬐는 경우인데요. 갑상선은 방사선에 예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목 부위에 방사선 노출이 많아지면 갑상선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서 갑상선 암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또 히로시마 원폭 생존자 대상 연구에서도 갑상선 암 환자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에 우리가 방사선을 많이 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림프암이나 악성종양을 치료할 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우리가 검진을 위해서 찍는 뭐 흉부 엑스레이, 뭐 치과형 방사선 검사나 뭐 유방 촬영 등은 그 방사선 양이 매우 적어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환자들보다 의료진이 더 문제가 되는데요. 방사선을 직접 쬐면서 시술이나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의사들, 또 의료진들이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갑상선암이 잘 생기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최근 2020년 10월에 갑상선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사이로이드지의 연구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요. 국내 고대 안산병원 연구팀이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갑상선암이 없는 국내 성인 약 989만 명을 7.2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7만 7천여 건의 갑상선암이 발생되었고요. 특히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58%나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남성들은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갑상선암이 이미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 목 앞부분의 결절이 크기가 크거나 또는 최근 갑자기 커진 경우, 또 결절이 기도나 식도를 눌러서 호흡곤란 증상이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든 증상을 보일 경우에, 또 갑상선에 덩어리가 있고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 경우, 또 결절이 주위 조직과 붙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을 경우, 또 결절이 매우 딱딱하게 만져질 경우, 또 결절과 같은 쪽에 림프절이 만져질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갑상선의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제가 최종 화면과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갑상선암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요. 미리 검진받고 조기 발견되면 완치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으시면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